부산 시민들은 전국 최악의 수질로 악명이 높은 이 낙동강물을 상수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깨끗한 합천 환강물이 최선의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었는데요. 이 합천 환강물을 공급받는 계획이 드디어 환경부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취수원인 낙동강은 상류 쪽 구미와 대구의 공단이 많아 폐수가 그대로 강 하류로 흘러듭니다. 정수 과정을 거쳐도 유해성이 우려되는 과부라 화합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낙동강의 평균 농도는 리터당 109 나노그램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부산시는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취수원을 끌어오기엔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부산시는 취수원 개발과 자체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낙강가 하류 지역이나 한강땡 하류 지역에 인공 습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남만 유지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동댐을 준설해서 거기에 대한 물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난 15일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이 낙동강 유역 물 관리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경남 합천 환강의 물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부산의 식수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새로운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물이용 부담금 인상분인 70억 원가량을 합천과 창녕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더 부족하다면 올리다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 보기 때문에. 부산시는 별도로 100억 원을 마련해 합천과 창녕에 50억 원씩 지원하는 등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오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